자, 개인 넓은 언덕밭기 가도록 할게요. H2 버전이고요. 예. 멀티로, 네, 배틀넷으로 가볼게요. 자, 첫판뭐 나왔어? 이거 나왔네. 첫 판이 뭐였죠? 막 다크 템플러랑 질럿이었나? 달려봐. 이거는요, 안으로 다 들어가서 한세 마리 정도만 이렇게 막습니다. 막아놓으면 돼. 욕하는 거 봐, 벌써부터. 막아놓기만 하면 돼요. 네. 나머지는 뭐 알아서. 플레이가 150이라서 플레이가 뿌리기 좀 그렇고. 이렇게 막아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판을 위해서 수험을 미리 풀어놓을게요. 팝에 36마리, 탱크 10마리. 이거는 토스가 낫겠죠? 토스로 갈게요. 리버 나왔네. 대박. 빨리 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 여기다도 뿌려놨어야 되는데. 실수했네. 근데 팝에 있어서 질럿은 쓸모가 없는데. 그래도 싸웁니다, 앞에서. 왜냐면 앞쪽에서 싸우면은 얘네들이 제대로 싸우질 못해요. 바보들이 됩니다, 얘네 유닛들이.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가 가능하다는 거. 역시 앞쪽에서 싸우길 잘했죠? 네. 얘는 왜 자꾸 방장을 욕해? 보라돌이 왜 이래? 여기도 정리 완료될 것 같고. 여기는 못 끼겠다. 사이즈 보니까 여기 못 꼈어요. 탱크가 너무 세. 다 터지겠네, 여기. 울트라 6마리, 히드라 50마리. 테란 가야죠, 이거는. 네. 야, 비켜봐. 메딩 누나, 길만 가야 돼요. 울트라. 울트라 무서워요. 벌써 핵 쏘는 사람도 나왔어. 니쿨리어 누구야? 자, 길을 막아주고. 히드라도 있어가지고. 무서워. 잘 막아야 돼. 누가 뉴클리어 썼지, 근데? 빨간색인가? 뉴클리어 쏜 사람 누구야? 빨간색이 쏜것 같긴 한데. 벌써 한명 나간 사람 나왔고요. 왜 자꾸 쟤는 방작을 욕하는 거야? 뒤로 빼, 뒤로 빼. 오케이. 지금 그냥 앉아도 될것 같은데? 아, 좀 무리인가? 체력 때문에. 다 앉으면 안 되나? 아, H2 버전의 단점이 또 슬슬 나오고 있죠. 그래도 제가 H2 버전 왜 했냐면은 그냥 조인캡 눌렀는데 있길래 했어요. 네. 저는 보통 유즈 맵은 제가 만들어서 잘안 하는 편이고, 싱글로 하는 거 아니면 만들어서 잘안 하고, 보통 조인 게임 눌러서, 아, 이거 할만, 이거 해볼까? 싶은 거딱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게 눈에 들어왔어요. H2 버전이. 그래서 들어왔는데, 예. 제발 15라운드 넘어가기 전까지 남아있었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물론 저도 깼으면 좋겠고요. 예. 근데 리버 나와서 이번엔 깰것 같은데? 리버 입고 꺼 차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이거는. 리버 짱이야. 질럿은 굳이 싸울 필요 없어요. 질럿은 굳이 지금 상태에서 그냥 좀 몸빵용으로만 조금만 버텨주면 돼요. 그렇지, 이제 싸워. 사실 싸워도 되는데 그냥 안 싸웠어요.
정리 완료. 여기도 깼네요. 여기도 깼고. 어, 얘 뭐야? 뭐 하는 거야? 왜 자기 리버 왜 잡는 거야? 정신이 약간 좀 이상한 보라돌인 것 같아요. 그러게 얘 뭐 하냐? 개매너. 아 정신 나간. 이래서 강퇴 기능이 있어야 돼. 강퇴 기능 없나? 아 강퇴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봤자 올라가죠. 아 진짜 저는 정신 나간 애들 때문에 H2 버전이 욕을 먹는 거예요. 어 가라 가라 안 가나? 어 간다 간다 오케이 갔네요. 네 저글링 45마리 히드라 25마리 테란 가야죠. 어 뉴클리어다. 저글링 히드라. 지금 뉴클리어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안으로 들어가자. 아니 안으로 못 들어가 왜. 어 얘는 안으로 못 들어가나? 들어갈 수 있을텐데. 아 얘네 왜 안으로 못 들어가요. 야 이 바보들아 뭐해. 아니 바보들 아니야? 근데 뉴클리어 안 쏴도 깰 수 있어요 이번 판은. 워낙 저글링은 녹아버리기 때문에 히드라도 마찬가지고요. 마린이 있어서 무섭지 않아요. 핵 쏠 필요도 없어 이번 판은. 아 근데 보라돌이가 정신 나간 놈이라서. 아 진짜 진짜 정신 나간 애다 진짜. 왜 저럴까요 진짜 근데. 진짜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진짜. 왜 그럴까. 아니 저 정신 나갔나봐요 진짜. 미쳤나봐 보라색깔. 아 나 진짜. 아 접자 접어. 빨간색은 패드립 날리질 않나. 보라돌이는 정신나간 짓 하지 않나. 대답 안했다고 정신나간 짓 하고 있어. 아니 지가 무슨 어? 뭐 대통령이야? 대답 안한다고 이러고 있어. 채팅창이 너무 더러운 관계로 예 나가도록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